안녕.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성환입니다. 예. 정목사고요. 저 PJ 정목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1000번째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동영상 찍었고요. 원래는 피아노를 많이 쳤어요. 그리고 찬양이라는 걸 많이 했는데 방향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예. 1000번째 채널을 좀 더 넓게 아우라를 좀 넓혀서 새롭게 영상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게 정적인 그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대부분 저의 찬양, CCM,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이에요. 그거를 만드는 사람이고요. 앞으로도 그 일을 하긴 하겠지만 이번 1000번째 유튜브 채널의 새로운 이름, 정목사 채널에서는 목사로서 좀 신선하고 새롭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목사가 저런 것까지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폐륜적인 거나 세상이 이렇게 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는 게 아니라 생산적이고 건강하고 그렇지만 모두에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유튜브 컨텐츠 영상들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정목사가 게임을 한다면 롤토체? 롤토체스. 롤토체스. 롤토체스 아직 이름도 모르죠. 저 열심히 이제 배우고 공부할 건데 예. 정목사가 롤토체스를 한다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정목사가 랩을 한다면 아니면 뭐 정목사가 춤을 춘다면 뭐 하여튼 원래 저는 이제 여행가거든요. 예. 세계일주를 무려 6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세계일주 경험담을 담아서 영상과 사진들을 잘 모아서 정말 요약하고 필요한 요긴한 그런 세계일주 정보들도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건데 영상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니는 것처럼 아니면 정말 필요한 것들을 누리고 그다음에 습득할 수 있고 맛있는 것을 진짜 먹는 것처럼 그런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향한 여행 정보들 제가 직접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직접 전하는 라이브 영상들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태까지 했던 찬양과 피아노 연주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을 건데요. 배경으로도 제 사랑하는 피아노가 함께 있죠. 간혹가다 제가 라이브로 노래를 부를 일도 있을 텐데 놀라지 마시고 저의 놀라운 가창력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앞으로 계획이요? 앞으로 계획은 게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요도 한번 불러볼 거고 춤도 춰볼래요. 이번 연도 목표 구독자 수? 구독자 목표요. 구독자 목표는 지금 이게 한 2,000명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2만 명 아니면 3만 명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열심히 뛰어서 아이디랑 또 채널이 되게 많이 풍부해지고 쩝쩝거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컨텐츠의 방향성. 컨텐츠의 방향성. 컨텐츠의 방향성은 쌍끌이 전략이에요. 안쪽으로는 진지하고 정적인 다다음 주부터 4월 20일부터 매주 월요일 정오에 1000번째 피아노 연주도 기억해 주십시오. DJ 정목사 1000번째 채널에서 여러분들 재밌는 모습으로 만나요. 왜 하는 거야? 옛날에 유튜브 채널에서 유행했던 거 아니야? 나만 해보고 싶었어.